아, 여기 그 이분인 것 같은데? 최병남? 아까 이분 얘기했던 거 맞지? 맞는 것 같은데. 최. 네. 그러네. 아유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우. 아유, 안녕하세요. 야. 아, 대단하시네, 정말. 혹시 전설의 파주 소방서 헌혈 네. 1등 왕이. 아, 아니, 그건 아니, 왜 저기, 우리 저기 이제 그, 아까 저기 동료분도 알고 계시잖아요. 네. 네. 아니, 그냥 좀 소소하게 그냥. 몇 번? 우리 병남님은 몇 번 하신 거예요? 아, 60회 밖에 안 했어요. 60회 밖에 안 했어요. 네. 60이면 대단하시다. 네. 저보다 훨씬 많이 하신 분들이. 아니, 아니, 아니. 여기서는 이제 탑이시고. 그럼 지금 60회면 그 금장 갖고 계신가요? 아, 예, 금장. 아, 지금은 가지고 있진 않은데. 네, 집에 다 드셨어요? 네. 아하. 아니, 그러면 저기 병남 씨는 나이가 어떻게 되죠? 지금 36. 36이면, 와.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, 본인은? 고등학교 때 한번 우연찮게 했다가요. 아, 이게 뭐. 제가 약간 조금 어렸을 때 힘든 적이 있어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. 뭐 돈으로는 못 하더라도. 그래도 저는 저번 주에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 줄 알았으면 좀 기다렸다가 했어요. 아니 아니야 뭐. 집에 헌혈증이 이렇게 60몇 개가 딱 있는 거예요? 예 뭐 집에도 있고요. 근데 좀 덜어 많이 다 드렸어가지고. 아 드리면? 예. 아 양도도 하고? 네. 예. 그냥 뭐 그냥 양도도 되는 거죠? 예 그거는 상관은 없어요. 그렇구나. 네. 주변 분들이 야 그래도 헌혈 그렇게 많이 하지 마 그렇게 너무 많이 걱정하신 분들도 계시죠? 그렇긴 한데 저 집사람이 간호사거든요. 아이 그럼 또 거기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러면 뭐 그냥 그런 건 없어요. 네. 그러면 그냥 한 내가 보니까 한 100번은 채우시겠네. 아, 그러시네 그러시네. 기본은 할 생각은 아우 대단하십니다. 아. 고맙습니다. 아닙니다. 네. 예, 예. 감사합니다. 아, 대단하시네. 아, 진짜 멋있다. 아니 이게 더 멋있네. 아닙니다. 예. 예, 들어가겠습니다. 네. 예.